플로리다주의 남동부의 포트 로더데일 국제공항에서 6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뉴스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문화원에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고 여기에 뉴욕 총영사까지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문화원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수현 퀸즈 한인 회장이 오는 6일 제26대 퀸즈 한인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 세계 곳곳의 재외 동포들이 투표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뉴욕의 저소득층은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년 동안 실시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은 이를 시행하는 5개 주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들어 뉴욕시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에 오늘 낮은 기온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빙판길 우려가 큰 하루였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남동부의 포트 로더데일 국제공항에서 6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총격은 이날 오후 1시께 공항 2번 터미널에 소화물 찾는 곳에서 발생했으며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과 용의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2번 터미널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 자신의 가방에서 총을 꺼내 화장실에서 장전한 뒤 곧바로 총을 난사했습니다. 특히 그는 캐나다 항공기를 타고 포트 로더데일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총상이 심한 사람도 있어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재 검거된 용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국 관계자는 공항에서 총격을 난사한 용의자는 단독범으로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용의자를 상대로 총격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총성이 발생하자 비명을 지르며 공항을 빠져나가는 승객들로 공항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엘리 플레이셔는 트위터에서 지금 포트 로더데일 공항에 있는데 총성이 들렸다며 사람들이 달아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항에는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됐으며 총격이 발생한 2번 터미널은 봉쇄됐습니다. 포트 로더데일 공항은 지난해 11월 말에 현재 25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으며 터미널 수는 모두 4개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뉴스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문화원에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고 여기에 뉴욕 총영사까지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총영사와 뉴욕 문화원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은 특검에 의해 공식 확인이 됐죠. 이 블랙리스트가 뉴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어제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작년 5월 말 매년 열던 작품 공모전이 돌연 취소됐다는 내용인데요. 어제 보도에서는 특정 작가들, 일명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작가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는 김기환 총영사도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총영사와 뉴욕 문화원장의 입장은 어떨까요? 먼저 뉴욕 총영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서울에서 뭐 이상하게 그런 블랙리스트가 굉장히 일간의 관심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뭐 그거에 연결시켜갖고 여러 가지 좀 보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잘못된 오보입니다. 잘못된 보도입니다. 예. 또 김기환 총영사는 뉴욕 문화원으로부터 공모전이 열릴 것이라는 것은 회의에서 보고받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원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뉴욕 문화원장의 입장은 어떨까요? 블랙리스트 전혀 사실 아니고요. 뭐
저기 애교라인과 뭐 통영사와 뭐 협의한 내용도 전혀 없고, 다만 저희 문화원 내에 전혀 블랙리스트라는 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승재 원장은 이 공모 전시회에 있어 문화원이 주관하는 부분은 전시회 공간 마련과 홍보, 도록 제작이며 공모 심사 역시 한인과 뉴욕 현지인이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제단 측이 처음에 제시한 제안서와 전시 내용이 달라져 작년에 열기로 한 전시회를 취소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시회 내용은 왜 변경됐을까요? 이에 대해 알제단 대표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전시를 하려고 하면은 그 전해 우리가 프로포절을 써서 내요. 우리가 이제 그 프로포절을 문화원에 내면은 거기에서 주어러들이 결정을 해서 1년 계획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큐레이터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 그 프로포절을 낸 작가들이 12분이세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모든 연락관계라든지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중에 12사람 중에 5사람만 예스를 했어요. 이들은 모두 블랙리스트와 뉴욕 문화원, 뉴욕 총영사가 관련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김수현 퀸즈 한인 회장이 오늘 제26대 퀸즈 한인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1.5세가 이끄는 퀸즈 한인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수현 회장은 당선 이후 줄곧 1.5세가 이끌어가는 한인회라는 점에서 취임 전부터 한인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었습니다. 김수현 회장은 이날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린 신구 회장 이취임식에서 실질적인 봉사단체로 거듭남은 물론 퀸즈 한인들의 목소리를 미 주류 사회에 전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1.5세와 2세 중심으로 꾸려진 집행부를 통해 퀸즈 한인들의 도움이 되는 일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long with other dedicated organization, so I think we should, we will share dedication improving the basic objectives of community service. That's what we stand basically here for KAQ. My vision to se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Queens work together, working together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become strong voice for Queens. 김수현 회장을 주축으로 한 퀸즈 한인회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정기적인 무료 상담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1.5세와 2세 전문직 한인들로 이루어진 점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뉴욕 총영사관에서 실시하는 순회 영사 때에 진행될 예정이며 커뮤니티 데이라는 행사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제26대 퀸즈 한인회는 첫 번째 주요 사업으로 다음 달 4일 한인과 중국인 커뮤니티가 합동으로 주최하는 음력설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올해의 퍼레이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치러질 계획입니다. 이 퍼레이드는 퀸즈 한인회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며 올해 음력설 퍼레이드에는 60여 개 한인단체가 참여하는 등 천여 명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 행사에는 멜린다 케츠 퀸즈 부로장과 토빈 스타비스키 뉴욕주 하원의원,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릴리 로직 뉴욕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또 연설 후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닌 행사 끝까지 남아 기념 촬영까지 응하는 등 함께하는 모습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신년 할례식을 열었습니다. 한인 경제인들은 시국이 혼란스럽지만 이럴 때가 경제인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며 올 한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오늘 신년 할례식을 열었습니다. 내년 3월 말 임기를 마치는 허순범 회장은 2년 동안 한 일에 대해 돌아보며 남은 임기 동안 경제인협회 40년사를 편찬하는 일에 마지막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많이 또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하셔서 제가 무탈하게 2년 동안 아마 임기를 마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다양한 뉴욕의 한인 경제인들과 권기환 뉴욕 부총영사가 자리해 2017년 정유년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시국이 혼란스럽다고는 하지만 돌아보면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며 경제인들은 오히려 이럴 때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신년 대박!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 세계 곳곳의 재외 동포들이
투표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미주 한인단체인 미주희망위원대는 지난 3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나흘 만에 5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미주희망위원대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국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와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외동포들은 2009년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되면서 2012년 제19대 총선, 제18대 대선에 이어 지난해 4.13 총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참정권을 행사했지만 올해는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통령 권위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브루클린 애틀랜틱 터미널에서 발생한 LIRR 탈선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고가 과속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해당 LIRR 열차가 사고 발생 당시 시속 10마일로 달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된 속도는 시속 5마일로 해당 열차는 이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역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 대변인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관사가 왜 빠른 속도로 달렸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관사가 역에 진입할 당시는 기억하고 있지만 부딪혔을 때 상황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는 50살로 사고 당시 철야 근무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IRR 탈선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8시 30분경 애틀랜틱 터미널에서 LIRR 열차가 역에 진입하던 중 범핑 블록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뉴욕의 저소득층은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년 동안 실시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은 이를 시행하는 5개 주 중에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냅 참가자들에게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스냅이란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줄임말로 관계자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부터 스냅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플래시 다이렉트나 아마존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2017년 뉴욕시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 어퍼 웨스트사이드 등이 눈으로 뒤덮였고 오후부터는 눈이 녹으면서 뉴욕시 대부분의 도로가 젖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린 눈은 1인치도 채 되지 않은 적은 양의 눈이었으나 뉴욕시는 한때 도로 주차를 제한했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 뉴욕시에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 1인치가량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일은 뉴욕시 도로 상황이 더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워싱턴 DC에선 한미일 3국의 외교 차관이 모인 제6자 외교 차관 협의회가 진행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의 위협이 극심해졌다며 차기 정권에서도 3국의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6차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블링컨 부장관은 분명한 대북 압박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In the wake of accelerating demonstrations by the DPRK of it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capabilities, we continue to work together with partners around the world to put extraordinary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Sustained, comprehensive pressure. 이날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스기야마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자리해 국제사회에서 대북 고립화 뜻을 함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이 작년 한 해 동안 전례 없는 수준의 활동을 한 결과 핵 역량이 질적인 향상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위협에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As well as coordinated actions imposed by our three countries, which increased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to unprecedented levels, and sent a very clear messag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ot tolerate a nuclear North Korea. 이번 외교 차관 협의회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북한을 향한 고립과 압박을 강화하는 내용의 3국 협력 현안 공동설명서를 채택했습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올해 CES 2017에서 눈길을 끈 것 중에 하나는 로봇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형상화한 휴머노이드부터 자폐증 아동을 위한 대화형 로봇까지 로봇이 머지않은 시점에 현대인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인슈타인 형상을 한 로봇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얼굴을 형상화한 이 로봇은 대화 내용에 반응해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Having a robot that has character, personality is a very different robot or a very different way of people interacting with a robot. If this is more of a personal friend, a genius, somebody to help you learn, help you have fun, help you play. CES 2017에 등장한 레카는 자폐증 아동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대화형 로봇입니다. 아이들의 의사소통을 도우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 다양한 형태로 학습활동도 제공합니다. 노년층을 위한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유미라는 이름의 로봇은 노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줍니다. Yumi will change the life, the daily life of the elders. Through Yumi, you're connected with the community, your family, caretakers, and doctors. And for instance, the elders just call Yumi, just with the voice. Come on, Yumi. And Yumi give you, on the platform, it's the home care platform, and you can make activities, saying for instance, to visit a museum. A student can visit a museum for you, and through a video, he have a museum. 이처럼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로봇의 대중화로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영화 같은 일에 현실화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노아은행은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2017년 1월 1일자로 카드발렛 모바일 앱을 공개했습니다. 카드발렛 모바일 앱은 노아은행 데뷔카드 고객의 카드 사기와 신원 도용 방지를 위한 실시간 경고와 카드 사용 정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기능과 사업상 무관한 가맹점에서의 사용 여부에 대한 거래 제한 기능도 내장하고 있습니다. 노아은행의 데뷔카드 소지 고객들은 손쉽게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현 전 제15대 뉴욕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5일 새벽 5시 20분 플러싱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71살입니다. 이병현 전 회장은 유식업 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장례 일정은 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플러싱 샌퍼드 에비뉴에 위치한 중앙장의사에서 진행됩니다. 1월 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수요일 어퍼 웨스트사이드 아파트에서 54살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사인이 교살로 인한 살인인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빅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유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의 시신은 그의 룸메이트가 발견했으며 집안에 무단 침입한 흔적이나 CCTV에 찍힌 것은 없습니다. 어젯밤 브롱스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오늘 아침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9시경 브롱스의 엘러튼 섹션 보스턴 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남쪽 방면으로 달리던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달리던 두 대의 차량을 연달아 쳤고 충돌의 여파로 차들이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었던 또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에는 아무도 타 있지 않았지만 다른 피해 차량에 타 있던 3명의 운전자는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에는 21살 남성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이 남성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했던 운전자에 대해 추가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뉴저지 턴파크에서 차량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8시 30분쯤 린든 고속도로 북면 방향에서 트레일러 트럭을 포함한 3대의 차량이 추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후에 사고 수습을 위해 차선 2개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부근 턴파이크 도로가 다소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이 퀸즈 한 은행에서 수천 달러를 챙겨 달아난 여성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수요일 오후 3시 30분쯤 글렌데일에 위치한 65가 부근 리치우드 세이빙뱅크에 들어서고 있는 여성 용의자가 찍힌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은행에 들어선 여성은 은행원에게 돈을 요구하는 쪽지를 건넨 뒤에 6,200달러를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여성이 5피트 7인치 키에 검은 모자와 검은 자켓, 빨간 파자마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와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12월에 새로 생긴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 적었지만 시간당 임금 같은 다른 세부 지표들은 미 고용시장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가량이 15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미 경제 매체들은 더 많은 미국인이 고용시장으로 뛰어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지낸 핸섬 가이 로널드 레이건을 기리는 특별한 동상이 고향 마을에 세워질 계획입니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레이건 전 대통령이 유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일리노이주 딕슨의 라이프가드 레이건 동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도널드 트럼프 정권 초대 국무장관 내정자의 재산이 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유회사 액션 모빌 최고 경영자 출신인 틸러슨 내정자는 다음 주 상원 인준 청문회 앞서 6일 정부 윤리청의 재산 규모와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주식 처분 계획 등을 신고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지난해 자동차 판매가 사상 유례 없는 호황 속에 역대 최다 판매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동차 전문 리서치 업체인 오토데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팔린 자동차 수는 모두 1,755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1,747만 대보다 8만 대가 더 팔린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억만장자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미 항공사 주식 투자에 성공하면서 또 한 번 이름값을 높였습니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말 투자한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항공, 델타 항공, 사우스 웨스트 항공 등의 주가가 최근 두 달 사이 14%까지 오르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및 감염질환연구소가 5일 발표한 알레르기 관련 개정지침에서 이에 따르면 땅콩 알레르기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아기들의 경우 생후 4개월에서 6개월째부터 땅콩이 드는 식품을 먹이는 것이 알레르기 예방에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애플이 목표했었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데 따라 팀 쿡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애플 경영진의 연봉이 줄어들었습니다. 애플은 6일 2016년 회계연도 매출이 2,156억 달러로 애초에 세웠던 목표보다 3.7%가 낮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최고 경영자인 쿡은 연봉의 15%가 삭감됐습니다. 팀 쿡은 총 875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의 유명 버거 체인인 쉐이크쉑의 가격에는 근로자 최저임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쉐이크쉑이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버거 가격을 평균 1.8%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2년 반 동안 네 번째 가격 인상입니다.
네, 어제 케이스에서 이 워싱턴 DC를 다녀오신 김동석 이사님 저희 포커스인에 모셨습니다. 연방의회 115회기 개원일이 지난 1월 3일에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는지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3일에 연방의회 115회기가 개원을 했습니다.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 양당을 다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인데요. 좀 분위기가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115회기죠. 114회기도 공화당이 상하원 다 다수당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민주당이니까 네. 우리말로 여소야대. 그래서 많이 삐걱거리고 서로 싸우는 걸로만 비춰지고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해서 그 외면하는 현상도 나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115회기는 상하 양원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심지어는 이제 백악관까지 공화당 권력이죠. 네. 아, 우리를 긴장케 합니다. 정치라는 게 균형이 있게 하고 밸런스가 있어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 당이 모든 걸 다 독식해버렸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 개원식에 가서 느낀 거는 이럴 때일수록 세금 내는 입장에서 우리의 결집된 목소리를 전략적으로 전달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2박 3일 스케줄로 다녀오셨는데요. 그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까지 케이스가 한 10년째 이 의회를 공략을 하고 개원식 로비를 가고 그래 온 것처럼 우리랑 친하고 친밀감이 있고 우리를 보면은 우선 이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의원들한테 이제 새 얘기를 축하하고 이런 거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전국에 있는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 중심에 있는 중요한 아젠다, 이슈가 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설명했죠. 첫째, 이미그레이션 리폼. 만일에 트럼프가 당장에 추방위의 명령 한 거를 그걸 취소를, 대통령 명령을 취소하면은 추방 위기에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한인들도 정확하게는 2만 7천 명이 됩니다. 네. 큰 숫자입니다. 많죠. 우리 동네가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이러다가 지금 덜컥하죠. 이거 심각하게 알렸죠. 두 번째는 이제 영세 자영업을 보호하는 이코노믹 이슈 중에서는 우리 한인사회 주축이 영세 자영업이다. 종업원 4명 이하가 72%더라고요. 이게 어디 이 미국의 자본가들을 규제하려고 생긴 노동법이나 위생법이나 조세법의 대상이 되겠냐? 야, 우리 이 법이 뭔지를 먼저 우리를 교육을 시켜달라라는 이제 경제 이슈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미국과 북한 관계할 때 우선 문제는 우리는 한반도의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생각해달라. What is a good relationship? 한국과 미국의 좋은 관계가 뭔가라는 것을 미주 한인들이 원하는 좋은 관계가 뭔가라는 걸 설명했죠. 그 다음에는 그 위안부 결의안, 특히 역사적으로 다 의회가 인권 문제로 일본과 한국을 옳게 관계를 만들려고 역할했던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멈춤없이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써달라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링 라이트, 투표할 때 아직까지 우리 불이익이 많다. 네. 그래서 이러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다 설명을 했어요. 놀라죠. 네. 어느 의원은 당신 지역구에 당신을 지지하려고 갔다가 투표가 방해를 해가지고 못한 케이스가 있다.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렇죠. 네. 진짜 내 지역구나. 지역구 갔을 때 연락할 때가 만나자. 저 이제 어디 가면 만나야 됩니다. 네. 이하 등등 해가지고 한 8개 정도 이슈를 가지고서 이제 의원들한테 알린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 그룹도 와가지고 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개원식 로비 같은 내용들입니다. 네, 뭐 이민과 경제, 한미 관계 여러 측면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쉬우셨던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쉬운 거는 우리가 소수 로비 팀이었었습니다. 다른 데는 그 많은 인원들이 왔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 20여 명만 갔는데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두 번째는 이게 한 열흘 머무르면서 이렇게 내던진 거를 계속 보좌관들하고 좀 팔로우업을 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머물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나온 게 좀 아쉽고 그리고서 한인사회가 그 의원들을 후원하는 활동을 아직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 투표는 존재를 알리는 거고 성과를 내는 작동을 시키는 거는 돈으로 후원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뭘 또 정치인 후원을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 사회는요, 정치인들을 돈으로 후원을 한 걸로 작동시키면서 흘러왔기 때문에 이 작동 방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3등 시민으로밖에 못 살죠. 세 가지가 아쉬웠던 점입니다. 네, 제가 아쉬웠던 점을 여쭤보긴 했지만 이 10년 동안에 가장 성과 있었던 개원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토요일 9시에 방송되는 KBTV 뉴스 진단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추위에 기세가 무섭습니다. 한파가 실감날 만큼 오늘 종일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급격히 낮아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더 강하겠습니다. 아침 23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도 눈발 흩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눈발이 약하게 흩날리다 그치겠습니다. 저녁에는 다소 바람이 불겠고 밤기온은 1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체감온도는 화씨 2도, 섭씨 마이너스 17도로 극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한파가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낮 기온 29도로 예측됩니다. 한낮 동안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는 데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밤에는 15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연초 강추위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다가 화요일부터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연초 최강 추위가 찾아오면서 옷을 한 겹, 두 겹, 세 겹을 껴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월 6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